네, 다시 저는 강찬입니다. 앞서 제가 다섯 번째 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이 미세하게 전이가 됐을 때 수술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그거는 환자분의 생활 패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체중 부하를 안할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체중 부하를 빨리 하고 싶은가,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요인들이 그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그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동영상은 나는 오래 안 디뎌도 되니까 수술 안 받고 보존 쪽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이 향후의 치료 과정을 설명드리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중족골 기저부 미세전이 골절 후 나는 수술 안 할래요? 라고 결정하신 환자분들을 위한 향후 치료 계획 및 스케줄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 갔냐?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오른발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섯 번째 중족골입니다. 이 중족골. 중족골 중에서 요 부분이 골절이 되신 거예요. 요 부분.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골절이 됐는데 별로 안 어긋났어. 그래서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환자분이 난 수술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체중 부하를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둘래. 그냥 수술 안 할래. 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처음부터 여기다가 통기부스를 하는 거 아니고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반기부스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었다 풀었다는 반기부스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부으면 부어있는 상태에서 통기부스를 하면 이게 눌려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붓기 빠지면 너무 헐렁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로 한 짧게는 4, 5일, 길게는 한 열흘 사이에서 여기 다리에 붓기가 빠지면 그 다음에는 통기부스로 하는 겁니다. 통기부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통기부스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 뒤가 안 내려와 있는데요. 이 각도는 이렇게 직각이죠. 이렇게 직각. 직각보다 약간 더 위로 이렇게 제껴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보면, 앞에서 보면 직각보다 약간 더 위로 이렇게 하셔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걷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요 뒤를 요까지만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아래까지 내려왔죠? 요 아래까지. 대신 얘는 이제 다른 데 쓰는 발이 좀 아래로 굽혀진 그런 기부스를 한 건데요. 이렇게 감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뒤로 제껴가지고 이 직각이나 직각보다는 좀더 뒤로 해서 갔는데 이 뒤에만 이쪽이면 여기까지 내려서 통기부스를 합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이 앞에는 가능하면 여기까지 이제 감습니다. 이렇게 새끼발가락까지 이렇게. 다 감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이렇게 감는 새끼발까지 발가락까지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꾸 딛잖아요. 딛고 치고 나가고 하면 그 다섯 번째 중족골이 요거거든. 여기에 이렇게 힘줄이 붙는다고 했어요. 단, 비골, 건. 요게 자꾸 위로 땡기는 힘이 생겨요. 그 발목을 안 움직여도 자꾸 디디면 그런 힘이 이제 조금씩 생겨요. 그럼 여기가 골절 부위가 조금씩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만큼 딛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보통 4주, 길면 6주.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주일, 2주일, 4주일 이렇게 엑셀을 찍어봅니다. 뭐 일주마다 찍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벌어지지 않으면 4주 정도만 안 디디면 되고요. 조금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6주까지도 이걸 디디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처음부터 미세전이 골절이긴 한데 조금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골절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오래되신 분이나 아니면 좀 뼈가 잘안 붙을 것 같은 기저 요인이 있는 분들은 이 깁스를 더 오래 하기도 해요. 6주에서 8주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은 수술을 안 하시고 이 통기부스를 선택을 하신 분들은 외상 후 다치고 나서 통기부스를 최하 4주에서 보통 6주, 길면 8주까지를 하는데 딛는 거는 한 달은 딛으시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래에서 환자분들 오시면 이제 한 달이나 두,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4주, 6주, 8주 때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간 봐서 깁스를 풀을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도 처음에는 매주 찍다가 그 다음에 2주 또는 한 달마다 찍다가 찍을 건데 그때마다 여쭤보세요. 아, 뼈다 붙었냐고. 뼈는 1, 2주 만에 한 달, 달 만에 붙지는 않아요. 그냥 붙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엑스레이에서 뼈가 금이 완전히 안 보이려고 하면 적어도 이제 3개월은 걸리는데요. 엑스레이에 금이 보이더라도 완전 체중부하를 해도 되는 시기가 있고 엑스레이 금이 보이더라도 가볍게 뛴걸음을 해도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수술을 안 했다. 그런데 한 4주에서 8주 사이 보통 6주 후에 이제 기부스를 풀렀다. 그런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걸으세요. 기부스 풀르고 이쪽은 발이라고 하면 기부스 풀른 발 뼈네요. 이렇게 그냥 걸으세요. 그러고 나서도 이때도 2주 정도 있다가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셔야 돼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총 기간으로 따지면 한두달 정도가 지난 거네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한달 있다가 또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수술을 안 하면 조금 엑스레이를 좀 자주 찍어보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됐습니다. 다시 잠깐 먹어서. 그러고 나서 깁스를 풀은 다음에는 이제 일반 보행은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다치고 나서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하면서 서서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관찰을 할거 아니에요. 그럴 때 뼈가 어느 정도 골절선이 안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짧으면 두 달이 지나 보통 석 달, 넉달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깅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거는 이제 예, 석달 생각하시면 돼요. 두 달에서 석 달, 조깅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나는 원래 이제 축구도 해야 되고 농구도 해야 된다. 그런 환자분들은 최소한 석 달에서 넉 달은 지나셔야 돼요. 예.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 발이죠. 발입니다. 다섯 번째 중족골, 기저부에 아주 그냥 살짝 금 갔거나 조금만 어긋난 그런 골절이 생겼을 때, 수술과 부전적 치료의 장단점을 환자분이 비교해 보시고 보조적 치료를 택하신 분들은 붓기가 빠지면 이런 통기부스를 할 건데 적어도 한달 동안은 디디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통기부스 기간은 다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6주, 짧으면 4주, 길면 두달 그런데 평균 6주 한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 기부스를 풀고 나서는 살살 디뎌도 된다는 거.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기부스 풀려면 그냥 살살 말고 일상 체중 보행을 해도 된다는 거. 그런데 보통은 살살 딛고 엑스레이를 뭐 찍어보다가 다친 지한두달 정도 지났을 때는 큰 이상 없으면 일반 보행, 그냥 살살이 아니라 그냥 정상 보행을 해도 된다는 거. 기부스가 없이 정상 보행을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가벼운 조깅을 하려고 하면 엑스레이에서 골절선이 안 보이는 그 시점부터는 가능하다는 거. 그게 보통 최소 두 달에서 석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가 이제 골절선이 안 보일랑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하면 그때는 그 가벼운 조깅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녁에 이제 한 3km, 4km 걷는 거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축구, 농구, 배구 같은 이제 운동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은 지나야 된다는 거. 이거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 향후에 치료하시는데 계획을 치료하시고 일상적인 생활에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